8억은 꿀 같은 얘기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탈옥은 아주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기 건설되면은 여기 있는 그 간판을 그대로 붙여넣을 거예요. 수색이요? 지금 수색이 필요하나? 해볼까? 수색을 한번 해봐야 되나?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식사시간. 와, 새로운 식당도 하나 필요하네. 새로운 식당도 하나 필요합니다. 와글와글. 아니야. 아, 밥을 안 먹이면 되잖아. 맞네. 머리에 밥을 안 먹이면 되잖아. 굳이 식당을 늘릴 필요가 있나? 됐어. 경찰이 왜 스톨프 루퍼인가요? 트루퍼인가요? 이게 스타워즈 이제 교도소입니다. 스타워즈 교도소예요. 그래, 귀찮은데 밥을 먹이지 마. 얼마나 훌륭해. 이 얼마나 훌륭한 교도소인가. 그래, 자리 없다고 밥 못 먹는 아들은 밥을 먹이지 마. 그럼 먹어. 이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가. 아주 합리적이잖아. 만들어! 실점에 견딜 수 있어요. 아, 죽어도 돼요. 죽으면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와요. 어차피 새로운 죄수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총수색 시작. 와, 핸드폰 봐. 까리하네. 이 양반들 아주 까리하시는구만. 니들이 얼마나 더 숨을 쉴 모르겠는데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다. 훌륭하군. 멋있어, 멋있어. 여기서 빨래방도 확장합시다. 빨래방도 한 이 정도 크기로. 여기는 빨래를 아주 많이 담을 거기 때문에 좀 확장을 좀 하고. 독방이요? 예, 여긴 독방입니다. 여기는 독방이에요. 야, 공병이 좀 부족하나? 오케이, 그럼 인부 50명 추가! 아, 20명 추가! 공병대 투입! 아니야, 죄수는 남아도니까 얼마를 하든 상관없어. 야, 이제 슬슬 모습을 갖추고 있네. 좋아요, 좋아요. CCTV요? 아, 저건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교도관들이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저건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멋있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저런 공간이 있어야 돼. 그게 나의 철학이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저런 데 있잖아요. 막 그 TV 같은 거 억수로 많고 막 CCTV 관리하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뽀대용입니다. 됐어. 건설 끝났나? 그냥 야들은 그냥 총 교도관이고 이 총든 아들만 무장 교도관이에요. 틀려요. 야들은 레이저 총 들고 있어.
무기를 들고 있는 아들은 무장 교도관이고 아니면 그냥 교도관이에요. 샤워 시간. 샤워를 시작하라. 조심스럽게 개기면 죽는 거예요. 옳지. 샤워 시간 끝. 좋아. 샤워 시간이 끝났고. 뭐 다 씻지도 못한 것 같지만 절반만 씻어도 돼. 절반만 씻어도 성공적입니다. 샤워실 성공적. 위생을 찾아줌. 문제없어요. 전선 작은 파이프 완료. 세탁방은 요렇게. 또 하나 죽었네. 야, 여기 몇 명까지 배치할 수 있지? 와, 20명밖에 안 돼? 야, 자리가 몇 자리인데 20명밖에 안 돼? 자, 빨리 일합시다. 일합시다, 일. 보자, 일단은 여기 세탁기를, 주황 만들고. 그 다음에 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또 다리미판을 만들고. 야, 아주 성공적인데? 빨래통 추가. 아주 훌륭합니다. 잠시만, 여기는 그게 안 되나 보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 또 누가 죽었나 보네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 아직까지 자리는 20자리. 20자리가 최대인가 봐. 야, 크다. 그래, 빨리 작업을 해. 빨리 다림질을 하란 말이야. 좋아, 좋아, 좋아. 응? 이 지옥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군.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작업 시간. 나머지는 전부 다 감옥에서 대기. 왜냐, 놀 데가 없기 때문에. 아, 좋아요, 좋아요. 거대한 우주지옥. 문제 없나? 그래, 빨리, 빨리.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트루퍼! 대기면 그냥 가는 거요. 정신 바짝 차리라우! 여기서 개기는 순간, 너희의 목숨은 없는 거요. 방문을 기다린다고? 아, 우리는 여기 뭐냐, 방문자. 아, 요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면회실을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면회를 즐길 수 있어요. 가족들과. 그런데 구라를 치고 밑장을 뺐다. 이렇게 됩니다. 하하, 또 밑장을 빼셨구만. 아하, 내가 그걸 줬구만. 어디서 지금 담배를. 안되겠구만. 잡아 넣으란께. 무기 발견. 독방에 내 때려 넣어. 도구 발견 놔두고. 마약 독방이야. 직원 공격 독방이야. 탈출 시도 독방이야.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돼. 널 독방에 넣어주지. 아하, 또 뭐 하나 죽었구만. 뭐가 죽은지 모르겠고. 아주 훌륭합니다.
경보 끝! 야 근데 이거 저기도 청소해야 되네. 엄청 더러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여기 그거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교실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할 거예요. 청소 연구실 물건 더미 작업 중이라고? 왜 일을 안 해? 청소 연구실에서 가만히 있는데? 아 움직인다. 어 죄수들이 청소 할락하면은 끝이네. 그래 숙면은 그 대신 8시부터 5시까지. 야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해. 식사는 애들이 밥을 다 못 먹길래 그냥 식사는 없앴어요. 스타워즈판 청소부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요렇게 생겼어요. R2 드루이드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짜잔. 의사 선생님 치료해주세요. 보안 책임자 공화국의 영광을. 그리고 일꾼 요렇게 생겼어요. 문제가 없다. 아주 훌륭하지요. 이거를 해체. 이것도 해체. 자동차 여기를 한번 달아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TV입니다. 아 자판기입니다. 아, 이게 바로 자판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TV입니다. TV 멋있죠? 이게 여기는 이제 그냥 축사고 여기는 좀 잘 사는 애들 교도관들한테 좀 뇌물을 좀 먹인 친구들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하죠? 죄수한테 임금도 제공해야 돼? 헐 죄수가 뭘 했다고 임금을 지급하냐?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네? 자 완료했고 이제 슬슬 이제 교육을 시작해볼까? 대장님 어서오세요. 이제 슬슬 또 교육을 시작해볼까? 무장교도관? 경비 수랑께? 완벽하단께? 그리고 이 모든 전력은 이.. 저 뭐냐 발전기 하나에서 나옵니다. 뭐든지 돼요. 이 발전기가 만능이라서 뭐든지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또 확장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교실을 지어야겠다. 교실을 하나하나씩 지어서 여기 밑에는 전부 다 이제 교실을 확장을 엄청 할 거야. 그러려면 또 돈이 많아야 돼. 교실 확장을 엄청 해서 또 그걸로 먹고 사면 되겠다. 야들 너무 돈을 너무 그냥 막 얻는 것 같은데? 좋아 니들한테는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줄여야겠어. 작업시간을 늘린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샤워시간은 아 샤워시간은 건드리지 말자. 솔직히 샤워는 해야 돼. 냄새나 더러워져. 샤워시간을 2시간 올리고 좋아 아주 훌륭하군. 계획적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세탁기 깨끗한 뭐야? 어? 뭐야? 야 불 잠시만 비상 방첩대 이동 불을 꺼라. 오케이 끝났군. 아이 깜짝 놀랐네. 집에 가. 야 이제는 막 갑자기 불도 나네. 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불이 납니다. 터지거라 하면 정말 답이 없죠.
불이 났는데 별 이상이 없어. 이 더러운 놈들 빨가 차오실에서 씻고. 폭동이야. 샤오실이 좁아서 폭동이 났네. 야 시체 처리해. 사망가용 로봇잼. 야 막 폭동이 나네. 옮겨. 더이상 뭐 놔둘 데는 없지만. 안치실을 좀 더 늘려야겠다. 안치실을 여기다가 한 칸 더 늘릴까? 좁네. 자 그리고 4만원이 생겼으니 이제 그걸 합시다. 병원 어머니야 이젠 교실과 의료시설을 늘릴거예요. 샤워시설도 하나 늘릴게요. 공병대 투입! 야 위험봐. 미쳤다. 그냥 사라진다. 됐고 보자. 한 이 정도? 한 2-3만원짜리? 2만원 14 적당하네. 건설 공병대 투입하라!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병대를 보내서 이것을 빠르게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병대의 위험은 자랑스럽지. 이 얼마나 빠른가. 야 빨라 빨라 빨라. 순식간에 건설이 된다. 건설 끝. 야 순식간에 모든 건설이 끝나는구나. 독방행 지금은 작업시간. 일을 시작해. 좋아좋아 아주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군. 야 재정은 그냥 끝내줍니다. 탈출한 사람은 일단 한 명도 없어. 여기선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출할 친구들은 없어요. 이제 싸우는 아들은 엄청나게 많네요. 야 대규모 건물이야. 건물이라서 엄청 건설은 오래 걸리네. 음료수 3모금 만에 3모금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요? 빨래방이요. 이 빨래방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작업. 자 분배하고. 이 청소 연구실은 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깨끗해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좋아 완벽하다. 일단은 교실 하나 만들고 우편실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일단 교실 5 곱하기 5. 교실 한 5개면 되겠지? 일단은 교실은 5개. 이제 또 교실 건설하는 것도 일단 또 상당한 일이기 때문에 교실을 지읍시다. 자 벽돌벽으로 막고
됐나? 공공시설 전선. 아, 전선이까지 다 들어오네? 오. 일단 여기서 방이란 방은 다 만들게요. 임업지 도서관. 예배당하고 도서관. 우편실. 우편실도 하나 만들고. 예배당 하나 만들고. 다음 도서관 하나 만들고. 또 뭐가 필요할까? 가게? 가게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작업장. 작업장, 휴게실 하나 있어야 되고, 작업장도 하나 있어야겠다. 근데 지워도 지워도 뭐니? 요번에 새로 건설한 거는 끝이 안 보여. 엄청 큰데? 창고, 앞마당, 작업장, 우편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나중에 작업장은 건설을 하든지 하겠다. 와, 진짜 요번에 새로 건설한 거 엄청 크네. 굉장히 크네, 굉장히. 취한다. 좋아, 좋아. 식당이요? 아, 식당도 좀 늘릴까? 아, 샤워실도 늘려야 되지. 그럼 샤워실하고 식당을 늘리자. 어, 샤워실하고 식당을 늘려야겠어. 자, 식당. 어, 여기다가, 여기가 전부 다 식당. 어, 거대한 식당. 그 다음 여긴 샤워실. 그 다음 마지막은 작업장. 그 다음 여기는 어, 샤워실. 그 다음 마지막은 작업장. 어, 크게 크게 가자고. 됐어. 야, 크다? 이제는 이제 내용물만 채워넣으면 되나? 하수로 두 개. 샤워머리. 쫙 찍어. 아, 맞다. 여기 또 그거 있어야 될 건데. 그 뭐냐. 배관. 아, 몰라. 때려 넣으면 되겠지. 자, 큰 파이프를 연결하고. 아, 근데 큰 파이프가 너무 비싸. 여긴 일단 내부 정리. 어, 저긴 일단 내부 정리를 하고, 문. 문. 직원용 문. 요도 내부 정리를 해. 벽을 허물고. 이것도 떼버려. 이것도 떼고. 벽돌 갖고 추가. 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식당. 아, 여기가 이제 그 음식 만드는데.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으로 보내는 거지. 여기가 이제 거대 식당. 애들이 육수로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자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역시 저 친구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맞아야 돼 저건. 저 친구들은 그냥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맞죠? 잘해주면 안되겠는데 그냥? 내가 이거는 깨우친거다 그냥. 잘해주면 훨씬 낫다고? 지금 이 꼬라지를 보고 야들 전부 다 지금 갈아 마셔도 지금 모자랄 판에 봐봐 총 같은 거 막 숨겨놓고 있다니까. 이런데 내가 좋아해주고 싶겠습니까? 당장 쓸어버려도 지금 뭐냐 모자랄 판에. 직원 재보충하고. 요즘 교도관이 얼마나 비싼데. 교도관이 자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저 지금 저 짓거리를 하나? 없애버릴까? 아니 저 죄수들. 안 그래도 지금 등골이 휘는구만. 주방. 뭐가 다 나아지길 빕니다. 이건 나아져야 돼요 지금. 안 나아지면은 다시 운동장 행위입니다. 안 나아지면 그냥 무조건 운동장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냥 모조리가 죽여버리겠어? 배치를 어떻게 하지? 배치가 좀 이상한데? 한 칸이 남는데 지금? 그냥 똑같이 할까? 박자 시기 테이블. 두 개만 하면 되나? 아니 더 해야 되나? 세 개 딱 하면 되겠다. 주방을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와 주방에도 돈 엄청 깨질 텐데. 일단은 조리기구 가득. 일단 조리기구 가득. 그 다음에 쓰레기통 하나 넣어놓고. 쓰레기통 하나 정크. 정크 넣고 냉장고. 오케이 건설 끝. 그 다음에 교실 우편. 아 우편실 분류대 탁자. 아 탁자하고 분류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탁자를 깔아놓고 분류대를 설치합시다. 야 뭔가 멋있는데? 자 됐고요. 예배당 재단. 재단 하나 만들고. 이건 뭐야? 매트. 의자. 어디가 앞이야? 아, 여기 앞이네.
자, 여기도 됐고, 예배실도 됐고, 도서관. 도서관에는 여기도 분류대가 있어야 돼? 아, 분류대가 선반이 있어야 되네. 일단은 선반을 위주로. 선반 설치하고, 분류대는 옆에. 의무실. 이제 이게 좀 비싼데. 침대. 침대가 좀 비싸죠. 됐네. 됐고. 다음 교실은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무실 책상 하나하고 학교 책상. 일단은 이게 사무실 책상. 사무실 책상. 아니다. 하나가 복사해야겠다. 학교 책상. 오, 컴퓨터. 야, 컴퓨터실이라니. 이런 신세계적인. 뭔 놈의 교도소가 끝내주는데? 사기잖아, 이건. 복사 된 건가? 아닌데? 아, 이거 일일이 놔둬야 되네. 에이, 복사가 이거 100% 안 되는구나. 와, 컴퓨터실까지. 말도 안 된다. 선생님 탁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사무실 책상. 사무실 책상 맞아요. 책상이 태초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 이 정도 해줬는데. 반란 일으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그냥 다 쏴 죽여버릴 테다. 그래, 이 정도 해줬는데. 설마 그러겠어. 양아치도 아니고. 임업지. 여기 임업지 시정. 일단 공병대가 정말 지겨울 동조로 뛰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임업지로 여기를 지정해주고. 자, 시작! 작업장만 이거 뭐냐. 작업장은 그걸 안했네. 작업장 보자. 작업장이 목수탁자. 목수탁자 탁자. 일단 목수탁자부터. 뭐야, 3개 하니까 끝이네? 자, 와, 돈 엄청 부족하네. 이것도 뭐야. 허허. 야, 배수관 터졌다. 아니, 이제 뭐 자연재해도 있어? 막 배수관이 지 혼자 막 터지네요. 억수로 황당하면서 웃긴데. 작은 부족. 야, 죄수가 없어. 돈을 뭐니 죄수를 더 받아야겠어. 자, 요리 준비하고. 땅굴은 없어요. 땅굴 팔 시간이 없거든. 작업장 3개 배치하면 끝날 거고. 애들 뭐, 아, 죽었다고? 아, 저 영정실에 지금 더 이상 놔둘 데가 없다고? 시체 보관실에 더 이상 시체를 놔둘 데가 없네. 뭐,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이제 좀 애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자고. 좀 교육을 좀 시키자. 장비가 없다고? 아, 작업장 톱이 필요해? 그렇구만.
목수 견습시키고. 작업장 안전교육 굳이 필요 없지? 필요한가? 행정교정 됐고, 약물치료 약물치료 됐나? 뭐야, 계속 있네? 됐다. 알코올 출혈은 뭐야? 학생이 앉을 곳 휴게실에서 심리학자 진행한다고? 치워. 안 해도 돼. 자, 가석방 청문회. 이거는 뭐 항상 풀로 돌려야 되고. 종교 지침. 종교도 뭐 좀 믿으면은 괜찮을라나? 19테스트 안 하는 거 아니야? 패스. 됐다. 됐네요. 야, 재교육 비용으로 돈이 엄청 나가는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가는구나 돈이. 야, 돈 봐. 미쳤어. 야, 저거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저거는 진짜 죽이겠는데? 감방 200까지. 자, 교실. 정부 보안 등급. 방문권. 교도소 관리 됐고. 죄수 수나 뭐야, 주방에 3명의 죄수를 배치하라고? 배치할 때 많지. 자, 8명 5명 5명 그리고 14명 14명 그리고 여기 20명 됐네. 주방에서 애들이 일을 잘 하려나? 근데 교육이 자유시간에 하지 않아? 아니 근데 작업실에, 작업시간에. 작업시간에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샤워하고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수 있어.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24시간 돌리고 싶지만. 야, 테이저건이 있으니까 틀리네. 치료침대 해체. 여기는 이제 더이상 의료실이 아니야. 뭘로 하지? 작업실? 아, 창고. 창고로 바꾸자. 아, 여기 의무실로. 예배당 최소 크기가 6 곱하기 6이었네 예배당 크기가 작아갖고 안된다네 지금. 한 칸을, 아, 한 칸을 늘릴 수가 없는데. 옆에 우편실이고 막 이카는데. 미치겠네. 야, 최소 크기가 예배당은 6 곱하기 6네요 식사시간을 추가하자고. 아, 식당 만들어놓고 안쓰니까. 아, 그냥 자들은 밥 안먹어도 이건 뽀대야. 보여주기 형식이야, 보여주기. 이제 정부 감찰관 온다 하면은 이제 저거 애들 저 보내갖고 놔두고 나머지는 뭐 그냥 저 절에 절에 살아라 그래. 아, 저거는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여, 왜 이리 어두워? 조명 좀 잘자. 아, 비네. 주방이 왜 이래 어두컴컴해? 창고. 인부가 창고에서 놀고 있네요. 창고. 창고에 근데 딱히 뭐 넣을 게 없어 보인다? 내용물. 콘크리트 수출품. 언제 우린 수출품을 찍어낼 수 있을까? 샤워 시간. 깜짝이야, 씨.
야들은 뭐 그냥 안 싸울 데가 없네. 항상 싸우네. 깜짝 놀랐어. 이분 북한식이네. 아 북한식. 하, 이분이 내 작품을 못 봤구나. 보여드려요. 아직 옛날에 저장한 거 있는데. 어? 진짜 북한이 뭔지 보여줘? 아 안되겠네.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제가 방송하다 남은 게 있거든요. 어 진짜 북한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겁할걸. 어 뭔가 싶을걸. 아 잠깐 보고 돌아올게요. 신의 뱀을 모르시네. 시작하자. 자 좀만 기다리세요. 자 이 모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드 바꾸고 오로지 피로만 가득한 감옥. 어, 24시간 운동장만 가둬놓은 그냥 지옥의 산물. 그리고 내가 여기에 터뜨렸었나? 야 치워라 이거. 축전기하고 이거 버리고 여기선 절대 폭동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선 절대 폭동이 나지 않아요. 어 이게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어, 밖에는 항상 연구차가 왔다갔다 거리며 그냥 여기서는 움직이면 쏴버립니다. 어 폭동나면 쏴버려 그냥. 어 여기는 그냥 산지옥이 산지옥. 그래 여기가 지옥이지. 아까 거기는 그냥 장난이야. 개집. 총수색하면은 수색할 답이 안 나온다는 그 전설의 교도소입니다. 어, 2600개를 수색을 해야 돼. 정말 수가 답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이거고 원래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걸로 돌아와야죠. 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아까 그거는 얘가 급하게 덮어씌운 거기 때문에 어 렉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건 렉이 안 생겨. 왜냐 이 최초 이 모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조용하다! 이건 녹화본에서 뺨! 녹화본이요? 녹화본? 아니요? 녹화본에는 막 그 쿠데타 일으키는 것까지 있는데 막 자들이 막 대규모로 130명에서 총 들고 막 덤비는 것도 있어. 수색! 이거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올라갈 거고요. 어, 새롭게 올라갈 유튜브 영상이고요. 어, 이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빨리 여기 공사해라 저. 공사 오래 걸리면 안돼. 정원사 청소부. 나무 다 심었나? 오케이 나무 심었고. 이건 뭐지 근데? 아까부터 뭐가 있던데 이거?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깽단 뭐 강제로 부르는 것 같은데 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건드릴게요. 정원사가 나무 키워요. 어 나무를 키워서 갖다 놓습니다. 와 이건 뭐 종류별로 다 나오네. 예배당이요? 그러게요? 예배당 요 뭐냐 방이 실패했다 걔도 요 예배 드리네? 어 왜 예배당이 피바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부상이 많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야. 그리고 벌써 1시네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벌써 1시네요 와, 벌써 1시야? 떠들었더만 벌써 1시네. 훌륭합니다. 벌써 1시라니. 아무도 몰랐어. 집어넣고. 뭐 우리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1시인지 알았던 사람 손. 저는 이제 한 10시쯤 됐겠지 싶었는데 1시네. 와우. 와우.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손 하신 줄 알았어? 알면 얘기를 하지. 하신 줄 알았으면 얘기를 하시지. 저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비행기를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적당하게. 됐어. 지금 추천 몇 개입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한 시간의 방송인데. 추천! 추천! 아, 이제 12시 된 줄 알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만. 20개 딱 찍고 바로 넘어갑시다. 우리에겐 추천받는 시간 또 아깝습니다. 아,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더요. 그렇지! 나이스 샷! 마지막 막타 러저님! 완벽합니다. 계속 갑시다. 뭐, 오늘 뭐, 잘라고? 여러분, 왜 오늘 뭐, 잘라고요? 웃기고 있네. 자기 무슨? 오늘 주무실 분 손! 왜 벌써부터 잘라고요? 1시밖에 안 됐는데?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집적으로 연결해야 되는구나. 와, 벌써부터 주무실라고? 내가 왔어! 러저님 어서오세요! 오늘 또 아주 그냥 훌륭한 교도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이거 프리즌 아키텍트 폴아웃 모드 있던데? 폴아웃 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어쨌든 교실 훌륭하고. 강사 와서 하는 건가? 키클라고! 왜 잠? 아, 키클라고! 키클라고 잠잡니까? 아이, 그래봐야 여러분 몇 살입니까? 몇 짜리입니까? 키 안 커요. 포기하세요. 뭐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너 왜 이 시간까지 앉아라고 물으면 얘기하세요. 어차피 어차피 키가 안 크니 저는 그냥 재미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키는 안 클 겁니다. 에, 안 크더라고요. 안 크더라고. 해봤는데 안 크더라고. 안 커. 안 큽니다. 의미가 전혀 없어. 이미 클만큼 커서 괜찮? 안 큽니다. 남자 키는 중학교 2학년에서 뭐냐 고등학교 1학년이 끝입니다. 그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뭐 군대 가서 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성장이 멈췄어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헛된 희망은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꿈꾸지 마세요. 안 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교도소를 옆방향으로 좀 확장을 합시다. 울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사회를 익혀야지. 언제까지만 꿈만 꿀 순 없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커요. 잘해봤자 1년에 0.2입니다. 0.2. 그것도 물론 0.2가 보람찰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179.8일 때 0.2가 아주 보람차게 느껴질 겁니다. 9.8이면은 0.2가 키면은 딱 180cm죠? 그러면은 보람찰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큰 거하고 다를 게 없어. 전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 시작, 밀어버려! 여기다가 이제 추행 어머니야 복도를 하나 내고 뭔 소리 이거. 아, 게임 소리구나. 밖에서 씨 윙거린 줄 알았네. 자, 숙면 시간.
자, 숙면도 이제 곧 샤워 시간에 넘어가서 이제 작업 시간 들어갑니다. 야, 작업 시간이 좀 적은 것 같다. 야, 샤워 시간을 5시에 기상해서 6시까지, 작업 시간을 12시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벽을 허물고, 이곳에 벽을 허물고, 극한 작업! 극한 작업! 제국의 반역자들이 잡힌 곳입니다. 여기는 바로 감옥은 제국군 감옥이에요. 우리의 위대한 BM제국에 반항하는 자들이 갇힌 아주 성스러운 감옥입니다. 절대 쿠데타란 존재하지 않아요. 최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대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탈옥하는 사람이 없어요.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탈옥은 무슨? 다시는 여기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밖에 못 나가. 이 더러운 발라놈의 쉐기들! 하루에 일단 평균적으로 5명 이상 사망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죄수복을 제급하는 아주 그냥 좋은 곳입니다. 이래봬도 깨끗한 죄수복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항상 빨래를 풀로 돌립니다. 자, 샤워실 가서 샤워를 하고, 여기는 파란놈, 초록놈, 노란놈, 주황놈, 오만놈들이 다 있어요. 얼굴도 자기 작가이에요. 총소리가 끝나지 않는 뭐 그런 곳입니다. 아주 훌륭한 곳이지요. 재교육 강의비가 2만원이 들어가? 와, 굶주림? 좋아, 식사 시간을 주지. 식사를 시작하라. 하루에 한 끼를 주겠다. 야, 밥 준다 하니까 밥 힘을 내서 쿠데타를 일으키네. 다 찢어버릴까? 왜 야들한테는 뭘 잘해주면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지? 야들이 영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들 여기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저 친구들이 아직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교도소를 시끄럽게 하면은 아주 재미난 친구들이 출동합니다. 출동! 막혔다고? 뭐야, 왜 막힌 거지? 총살! 야, 꾸준하게 유지가 되네. 한 100명 정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 끝났나? 야, 벌써 쿠데타 끝이야?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구만.
보자, 규율을 한번 볼까? 마약 발견. 그냥 감금에 무기 독방이고, 심한상의 감금, 탈출 시도 독방, 직원 공격 독방, 끝. 나머지는 독방에 넣지마. 독방 아까워. 뭐 독방이라고 뭐 넣을 자리가 무한도 아니고. 야, 얘 막혔다. 얼마나 죽었으면 길이 막혀서. 근데 요번에 교도관들을 너무 많이 뽑아서 죄수가 한 2-300명 있어야지. 원래 한 이 정도 뽑는데 직원이 너무 많네요. 직원을 줄여야겠어. 야, 우리 교도관도 많이 죽었네. 해고. 그냥 그 무장 교도관 뭐냐 무장 뭐 폭동 진압대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칠 것 같은데. 이런 데를 못 찾고 있음. 아, 발각지 즉결 사형 처형이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즉결 사형을 아주 매우 하고 싶지만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럴래 너희들에게 더 이상 샤워 시간은 없다. 식사 시간을 주지. 식사 시간 3시간, 나머지는 없어. 수색 한 번 더 해. 뒤지면 나온다. 그렇지, 뒤지면 나오지. 뒤져. 출소한 사람이요, 폭로하면 다시 가다야지. 근데 입을 경솔하게 안 움직일 거야. 여기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출소자가 여기를 꼬바른다면은, 고자질을 한다면은, 집어넣어야죠. 이봐봐, 이봐봐. 땅굴 파고 있지. 성실하네. 사람이 없음, 불만이 없음, 과 동일합니다. 이 친구 땅굴 파고 있네. 나도 볼까? 수색 끝! 4만, 와. 지금, 왜 이리 돈이 많이 나갈까? 교도소 임금이 10,000원 정도 나가. 그리고 뭐, 기타로 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밖에 없네. 돈을 더 모아야겠어요. 죄수를 더 받던지 해야겠어. 근데 죄수들이 뭔 놈의 뭐냐 기분이 그렇게 많을까? 열받는 게 왜 그렇게 많을까? 왜 죄수들이 열을 받는 걸까? 욕구, 허가. 아, 배가 고파. 운동하고 가족을 찾고 싶어. 근데 재미가 없어. 운동장을 만들어주면 뭐든지 해결되는 문제 같은데? 운동장을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아, 우리가 운동장이 없구나. 가만히 보니까 땅굴은 지금 돈이 없어. 뭐야 이거? 아하, 또 물 터졌다고 전화 오네. 아, 문 그냥 물 터지 놔둬. 알아서 되겠지. 아, 물 터졌다고 전화 오네요.